라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돈코츠 라멘 해가지고요. 풀무원에서 나온 생면식간 제품 되겠습니다. 이거 기름에 튀기지 않아가지고요. 지방, 포화지방, 칼로리도 얕아가지고 라면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4개 들어온 신제품인데요. 가격은 5,000원대 해가지고 가격은 살짝 좀 비싸게 나온 것 같네요. 보통 4개 플러스 1개씩 주고 그랬는데 자, 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뭐 그런 거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돈코가 들어가 있는데 생면에 튀기지 않고 바람에 말린 라면이 됩니다. 375kcal 116g짜리고요. 돈골 농축액 되어 있고 조리하시는 방법은 물 500ml 넣고요. 3분 30초 조금 짧네요. 그다음에 불을 끈 후에 마지막에 액상 스프를 넣고 파 건더기를 넣고 하시면 완성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국물 적기 그리고 나트륨 그 라면이 안 좋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지방 포 기름에 튀겨서 지방 포화 지방이 높고 나트륨이 높은데 건더기만 드시게 되면 한 20% 정도 들어가 있고 다 드시면 97%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당류가 5g 정도 지방하고 포화지방이 상당히 다른 라면에 비해서 얕으니까 라면 보실 때 이런 걸로 아이들 뭐 걱정이나 생각하신다면 본인 건강이나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뜯어서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면발은 좀 가늘게 되어 있는데 생라면은 무지작딱딱하다. 이게 나갈 것 같은데 생라면 드시지 마시고요. 네, 면발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건더기 생면식감 들어있고 요거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면만 끓이란 얘기겠죠? 자, 하여튼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다 끓여 갖고 왔고요. 자, 국물 한번 먹어보시겠습니다. 국물이 뭐 맛이 날리는 없죠? 그냥 뜨뜻한 뭐 그냥 물에다가 면 데친 그런 느낌 되어 있고 자, 3분 30초에 자 이렇게 해서 끓이시면 면도 뭐 심심해서 별로죠. 자, 돈코츠 마지막에 넣는 액상 스프. 뭐야? 약간 된장색 같은 느낌, 흑색 그런 느낌으로 나고요. 보통 일본 라면들이 그렇게 먹죠. 근데 이게 따로 뭐라 그럴까? 미리 넣고 끓이게 되면 조금 면에 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본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들 먹는 것 같고요. 자, 보셨듯이 그 아까 그 면만 먹으면 그렇다고 그러는데 면 자체에도 보시게 되면 그 소금 같은 거 간해가지고 양념 들어가니까 그런 거 감안하시고요. 자, 파넣기 전에 자 이렇게 해서 국물 괜찮다. 네, 국물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액상 스프로 해서 자 좀 넣고 끓여야 딱 간이 별 텐데 일본에서 좀 그렇게 하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면 속에 쭉 배어 있진 않긴 하지만 괜찮은 느낌으로 드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그 파를 넣고 제가 지금 뭘 뜯고 있습니다. 뭘 뜯을까요? 비밀이에요. 아, 이걸 먼저 넣어야겠다. 자, 편육입니다. 편육 오늘 이마트 갔다가 자 구입을 했는데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 자 놔주시고 새고기 별로 없구나. 자, 이렇게 파 자 이렇게 뿌려주시게 되면 뭐 거의 그 이자카야나 이제 그 일본식 주점에서 판매되는 자 그런 느낌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겠지만 거기다 뭐 다양한 거 해산물도 넣고 자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대로다. 자,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뭐 돼지고기 몇 점 올라가고 뭐 그렇게 되면 거의 한 10,000원 넘게 받기도 하죠. 물론 요거보다는 좀 큰 냄비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제 이자카야들 어떡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라면들이 나오고 있네요. 면은 튀기지 않아서 뭐 별로 맛없지 않을까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드셔보시게 되면 일반 라면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 물론 그 일반 라면 그 기름에 튀긴 거 쫄깃한 거 보다는 좀 생라면 먹기 좋긴 한데 끓이고 나면 별 차이는 없고요. 무엇보다 그 국물이 예, 아주 그냥 뽀얀 듯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국물이 괜찮네 이거. 좀 일본 거 드셔보시게 되면 일본 거 라면 가끔 라면 해가지고 대형마트나 그런 데서 판매되는 거 먹어보면 조금 우리 입맛에는 안 맞는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뭐 한국인 입맛에 맞춰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편육이라서 다 터진다. 자, 이거랑 해서 고기랑 해서 먹으면 더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좋아 좋아. 뭐
식사로 드시는 분도 좋긴 하겠지만 술안주로 딱 해서가지고 딱 요거 끓여가지고 편육 같은 거나 뭐 고기 같은 거 쫙 해서 국물도 넣어야지 쫙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뭐 돈코츠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 좋은 제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기 이런 거 많이 사서 드셔야 뭐라 그럴까? 다른 라면 회사에서도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거 제품들 많이 넣을 텐데 솔직히 뭐 가격만 비싸고 맛은 별 차이 없어요 라고 안 드시게 되면 또 이런 거 안 나오겠죠. 음식에다가 설탕 많이 넣고 나트륨 많이 넣는 이유도 별거 있겠습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거 찾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 거 감안하셔서 풀무원 라면들 많이 애용하시고 오늘 하루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뜨뜻한 속 되시는 멋진 하루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물도 좋아.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여기까지.